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콘서트는 영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니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정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피아노 칠 때 가장 행복해요. 우와, 잘한다. 나는 큰일 때가 제일 좋아. 너는 뭐해? 난 책 볼 때가 제일 힘나. 심소마이 세들리게 The glory that was robbed of another day hey. I'm telling a long forgotte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박수 안 쳐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 광주 여기까지입니다. 꺼주세요. 네, 그냥 나오기 뻘쭘해가지고 노래 한 곡 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뭐 오늘 와 계신 교수님이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 어떤 누구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경험치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놓친 건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 토크 콘서트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할 때는요. 제가 메인 타이틀을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수업을 외쳐주시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진행을 맡은 정성호입니다. 저도 다섯 아이의 아빠입니다. 예, 대단하죠. 예. 사실 뭐 제가 뭐가 대단합니까? 남자들은 밖에 가서 그래요. 아이 키우기 힘들지. 아유 말도 마. 아니죠. 사실 남편은 밖에 있고 아이를 사실 옆에서 케어하고 키워주는 메인은 사실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가 갖고 있는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걸 받아줄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죠. 예. 설레설레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네요. 네. 안 받아주시죠. 근데 사실 그런 많은 고민들을 혼자서 걱정할 게 아니라 정작 내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제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나? 내가 올바르게 키우는 걸까? 내가 놓치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베테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Q&A 앞에 써달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궁금증,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궁금증이 무엇일까? 적어 놓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몇 분만 뽑아서 답을 드리고 오늘 강연이 끝날 쯤 돼서 현장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마이크를 드려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그때 답을 교수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 환경에 맞는 정답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라는 아쉽지 않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오늘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제가 다섯 아이를 키웠다 그래서 뭐 키우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 네, 저희 아내가 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베테랑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수업. 오늘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두 분이 이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신 엄마, 아빠분들은 베테랑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멘토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마이크는 제가 이거 사실은 폼이었거든요. 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고요. 소아신경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물론 뭐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저는 먼저 궁금한 게 요즘 그 부모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뭐 저는 이제 좀 큰 애들은 이제 학습 클리닉을 하니까 의욕이 없다고 해서 오늘은 아이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들 한 30개월이나 뭐 36개월 이런 아이들은 언어 지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이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이제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표정을 아이들이 읽지를 못하잖아요. 입 모양을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언어 발달이 떨어지고요. 또 신체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운동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서 발달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와주신 콘서트에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오늘 강연을 또 준비하셨나요? 예, 특히 이제 요즘은 그 정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정서 중요하죠. 예,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리더, 글로벌 리더도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감 능력, 그다음에 감정 조절. 사실 감정이 조절이 돼야지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정서지능이거든요. 사실 정서지능이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이제 협업을 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서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정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어른들은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이 돼야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멘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대학교 아동교육과 이미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대학교 아동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미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기도 네네, 하고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 또 멘토이시기도 한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네. 오늘은 좀 그 사회 정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회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쪽 부분으로 조금 많이 말씀하실 거고 네네. 저도 사회성 부분 또 정서 부분, 또 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양육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뭐 이러한 연구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을 모셨으니까 빨리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정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서도 두뇌 발달에 그래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사실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 보면 공부 의욕이나 이런 데 문제 혹은 동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경계성 지능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거는 1980년도에 차우체스크 정권이라고 그래서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재자가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어가지고 인구의 중요성을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된다. 인구가 많으려면 어떡할까요? 출산 정책을 펴야 되겠죠. 우리처럼 뭐 돈을 준다든지 보육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되든지. 근데 거기는 루마니아는 그때가 경제적으로 낙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셋을 안 나면 벌금을 주는 거예요. 안 나거나 적게는 벌금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죠. 또 여성들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육 시설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교사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두 명 이렇게 하잖아요. 30명, 40명.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하겠습니까? 먹이는 것도 어려워가지고요. 심지어는 벽에다가 우유를 걸어놓고 아이가 삘삘삘 걸어가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했을까요? 스킨십이나 아니면 같이 감성적인 교류를 하는 건 전혀 되지도 않았죠. 근데 다행히 차우체스크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가게 됐겠죠. 미국에도 가고 뭐 캐나다에도 가고. 그러니까 사실 유아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를 보는 것이 교육적인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잘 자라고 인지적으로도 잘 자라고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튼튼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신체적으로는 튼튼한데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떨어진 아이들, 범죄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찾았어요. 부모의 학력, 경제력, 아니면 아이와 같이 했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찾는데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한 요인은 뭐였냐면 입양의 시기였습니다. 36개월 이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다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 괜찮았고요. 36개월 이후에 입양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어도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어렸을 때의 뇌와 조금 컸을 때의 뇌 어떻습니까? 가지가 하나는 앙상하고 가지가 하나는 상당히 무성하죠. 그 가지와 가지를 연결하는 접점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한쪽은 뉴론은 정상 저 크기가 그러니까 숫자가 마찬가지였는데 가지 수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시냅스 차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냅스와 이런 시냅스가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겪고 경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험할 준비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수시로 변합니다. 자극을 받지 않으면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자극을 잘 받으면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36개월에 최고가 됐다가 우리가 자극을 이제 성인이 되면 이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차우체스크 정권처럼 스킨십이나 정서적인 것들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아이들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반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발달은 특히 시각, 청각,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언어, 특히 모국어, 운동, 정서, 사회성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초 발달이라고 해서 우리 집으로 보면 집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적으로 혹은 진화론적으로 우리 뇌의 36개로 최고가 되고 돼 있고요. 그것을 자극을 받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차우체스코 조건의 아이들처럼. 그리고 적당히 저처럼 받으면 반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잉 뭐 10배 이상 자극을 받으면 그래도 한 30% 조금 높은 정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기초 발달은. 근데 문제는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 다른 발달해야 되는 것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발달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적인 함의가 뭐냐면 한꺼번에 발달시켜라. 그리고 36개월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과잉 자극을 해도 10배 자극을 해도 효과는 30%다. 이게 기본적인 발달입니다. 이 기초 발달에는 모국어가 들어가고요. 정서가 들어가고요. 운동이 들어가고요. 시각과 청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발달은 사실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달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라고 해서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 독서. 이거는 유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시냅스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착각해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지고 싶어 해가지고 집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집을. 그래서 태아 때부터 영어 가르친다고 영어 DVD를 들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초 발달이 이루어진 상태지 않아서 영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 기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이 집에 해당되는 것은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5,000시간 노출되면 그 분야의 영재가 되는 거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영어에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을 되려면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이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이 오히려 초등학교 때 미술이나 음악을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를 시키려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지 않으면 시킬 수가 없어요. 태권도조차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고요. 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자기주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미술이나 음악을 시키면 당장 부모님들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5,000시간 노출되는 확률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재능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더 오히려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36개월 사이의 기반, 이것은 오히려 모국어 이런 건 놓치지 말고 정서 이거는 놓치지 말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영어, 독서, 한글 이런 것들은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잘할 때 또 뇌가 준비가 됐을 때 또 자기 주도성이 있을 때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돼서 그 분야의 영재가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바로 경험 의존적인 발달의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5, 6세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뇌는 근데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요. 정서를 담당하는 뇌가 있고요. 인지를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인지를 자극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뇌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뇌는 환경지, 본능의 뇌,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지 감정의 뇌로 넘어가고요. 감정의 뇌에서 감정 조절이나 긍정성이 있어야지 비록 이성의 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공부하고 싶거나 어떤 과제를 하고 하려면 사실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졸리지 않게 잠도 충분히 재워주고 또 먹을 것도 충분히 해주고 목도 안 마르게 해주고 한 다음에 아이한테 긍정성도 심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서 동기가 생기면 그때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발휘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정서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의 뇌가 발달이 되면 아이들은 정서 뇌의 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정서는 우리가 뭐 100가지라도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뇌가 다 100가지의 정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뇌는 정서를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뜨겁다, 뜨거운 정서. 또 하나는 차가운 정서. 하나는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거기에 따라서 정서의 색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의욕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정서가 차가워졌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의욕이 떨어졌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이가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한테 기쁨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려면 이 아이가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뜨겁고 긍정적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뇌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뜨겁고 또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장애를 넘을 수 있게 아이를 만들려면 결국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줘야 돼요. 세 가지 신경전달물질이 중요합니다. 100개 이상 있지만. 그래서 하나는 도파민. 도파민 아시죠? 열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약간 좀 어려운 것, 도전할 만한 것을 좋아하고요.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것을 좋아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열정 부르려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림책을 하나 읽어주려고 그래도 재미있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옆에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처음부터까지 읽어주는 습관을 이루면 아이가 성취감을 느껴서 열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로토닌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긍정성을 담당하죠. 근데 이거는 음식에 의해서 조절이 좀 될 수가 있어요. 트립토판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나나, 우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콩 이런 것들이 다 정서를 안정시킵니다. 또 이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은 신체적인 운동, 또 충분한 잠, 햇빛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또 아이들이 놀아야 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놀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고 정서를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 조절을 하고 자기 감정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과 놀면 정서와 사회성의 뇌가 이렇게 다 발달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결국은 칭찬과 처벌의 방법이 있죠. 어렸을 때 칭찬을 하니까 어때요? 빨갛게 잘 나오죠. 벌을 내렸더니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죠. 아이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발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 아이의 정서가 잘 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앉으시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가 잘하는 거, 그다음에 적정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려야 되나 보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답,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부모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튜브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걸 계속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됩니까? 네. 자극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부정적 자극과 긍정적 자극을 구분을 해줘야 되죠. 아이가 뭐 게임의 왕이 되겠다고 네. 한다든지 유튜브만 보겠다고 그러든지 이거는 사실 수동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을 해주시면 안 되고 좋은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좋은 자극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시간을 노출 시간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5-6세 때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때입니다. 재능이 발달하고 네네. 좋아하고 잘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 한 최대한 뭐 3시간 정도까지 해주면 이런 아이들이 5년, 10년이 되면 세계적인 사람 그 분야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시선을 뺏을 수 있는 뭐 어떤 놀이법 같은 거 있습니까? 아, 놀이법. 예. 뭐, 정서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법을 하는. 네네네. 여러분 그 솜 가지셨죠? 솜이요? 가지고 계십니까? 아, 집에 솜은 의약품통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있죠. 솜. 집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솜. 이런 솜. 어, 저, 예, 아, 예. 예. 이걸로요. 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한테 네. 눈을 감고 네. 이렇게 닿게 하는 겁니다. 몸에. 그럼 아이가 그 감촉을 느끼겠죠?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서 발달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 아이한테 이 솜을 주고 예. 아이한테 자, 이걸로 아빠를 눌러봐. 이렇게 예. 해서 아빠가 이게... 대답해도 되긴 하겠지만 예. 아빠가 아이한테 해 주고 예. 어디에 눌렀어? 그러면 어디에 자기가 눌렀어? 했으면 그걸 통해서 애착과 이런 것들이 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너무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한 번만 계속 이렇게 해도 뭐 그만해. 네, 그만해. 그만해. 이제 정서적으로 다양하게. 발달할 테니까 그만해. 네. 그러면 어떡하죠? 네. 어쨌든 요 솜으로 근데 네. 사실 부모님들은 이 솜이 너무 작아서 먹을까 봐 걱정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간단 얘기를 네, 몇 세 정도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네. 감각이나 감각. 이런 것 애착을 하는 것은 12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먹을지 않을 크기로 해서 해주면 상당히 네네. 효과적이고요. 이것은 또 3세나 이후의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감각 예. 발달에.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솜을 할 수 있는 네, 또 놀이 방법을 하나 네,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또 어떤 하시고 이게 지금 부모와 이 스킨십을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 이거 과자를 갖다가 이거 선생님 드시던 거 아니에요? 음박지에다 싸보세요. 아, 예, 예. 자, 아, 과자를 음박지에 싸신 거예요. 네. 예. 어, 선생님, 교수님이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이걸 음박지에 싸가지고요. 네네네. 몸에 아무데나 넣는 거죠. 저 같으면 뭐 안 포켓에 넣는다든지 예예. 아니면 하나는 싸가지고 요 쌌습니다. 예, 뒷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네. 할까요? 아이로 하여금 이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걸요? 예. 아, 이게 내가 숨겨놨어. 아이가 와서 찾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몸을 쫙 막 만지겠죠. 아,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아이가 이루어지고요. 머리를 쓰기 때문에. 네. 또 보상도 있습니다. 찾으면 예, 예. 이걸 딱 꺼내서 근데 먹으면 보상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그걸 안 찾고 아빠의 지갑을 꺼내면 그러면 예, 그게 안 되겠죠. 네. 네. 아, 그냥 농담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간단하죠. 저는 이걸 가져왔길래 이거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만지는 손의 감각일까 했는데 아니네요. 하나 더 가네요. 아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놓고 찾아봐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이는 머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그걸 걱정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느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노출을 시키는 그 시기. 네.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시냅스, 네네. 뉴런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수학, 판단, 사고가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국어에 오천되는 시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되면 모국어의 5천 시간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네네. 그다음에 뇌가 이 언어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초등학교 시기예요. 그 시기에 측두엽이 막 발달합니다. 이때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와, 이걸 효과적으로 알아야겠다. 두뇌 발달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시기도 또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12세 이후에 영어를 가리키면
발음에 문제가 되고요. 문법을 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12세 이전에 영어를 가리키면 5,000시간 노출되면 영재가 되는 거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쑥쑥쑥 거리는 거 보니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막 아이들 다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 꼬마 아이가 가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모국어를 먼저 접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걸 지난 다음에 언어 다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너무 지나면 발음에 문제가 된다고 예 어쩐지 제가 발음이 이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시죠. 또 임희정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정 교수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 발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니들 보니까 지금 영아를 안고 계신 정말 너무 모습이 예쁘네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의 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영아기의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서 발달의 핵심은 애착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회정서 발달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애착 발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 발달, 우리가 이제 에인스월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애착 발달을 연구했는데 그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안정 애착, 그 다음에 하나는 회피 애착, 또 하나는 저항 애착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항 애착하고 회피 애착을 우리가 불안정 애착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 애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떨어질 때 그래도 잘 달래지고 다시 어머니가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안전기지로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애착이 잘 됐을 때의 그런 이제 효과라 그럴까 이런 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를 안정적인 그런 안전기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탐색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정 애착의 경우 두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애착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끝나는 시기가 24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24개월을 넘어서는 아 그러면 애착이 끝났으니까 괜찮겠다 이게 아니고 그 앞에서 형성되어진 애착의 질이 평생 동안 조금 길게 얘기하면 조금 더 아주 심한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대를 걸쳐서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정서적 안정성이 애착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이 또 된다는 거죠. 불안정 애착을 맺었던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자기 자녀와 불안정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창인데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착의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애착에 쌓이는 낯가림이라든지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어지는 것은 사실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래서 기질은 우리가 그 이제 그것도 세 유형으로 나누는데 쉬운 기질이 있고 좀 편안한 아이죠. 그다음 까다로운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슬로우 투 웜업 차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기질이라는 거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거의 다 유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색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 경험을 하면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 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영아기는 특히 기질이 거의 유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들이 이제 안정애착으로 가려면은 그 아이의 기질에 맞추어주는 것이 그 기질을 고치는 게 아니고 기질에 맞추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화의 적합성 모델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기질을 맞춰서 그 아이가 굉장히 수줍어하는 아이다 그러면 수줍음이 풀릴 때까지 걔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수줍음이 풀릴 때까지 어머니가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애착에도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물론 중간에 바뀔 수 있지만 기본 색깔, 그 사람의 사회정서적인 그 안정성의 기본 색깔을 만드는 것이 영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악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애착관계를 동시에 여러 명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길러도 어머니가 1순위예요. 그건 참 천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에서도 교사가 있잖아요. 선생님과도 애착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교사와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갖는 거,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아기 얘기를 했는데 유아기로 넘어가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물론 계속 발달이라는 건 단속되는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서 발달에서 이제 자아 개념이 생깁니다. 24개월쯤 되면 내가 난 줄 알아요, 보고. 그런데 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존중감이라는 걸 발달시켜요. 자기 존중감이라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점수 매기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은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나 교사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몇 점짜리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에게서부터 아, 나는 80점짜리 이렇게 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80점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사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여러분들 이제 유아기에 어머니들 계시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아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한 활동에 과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유아기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자기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아기입니다. 손상받지 않은 유아기. 근데 막 재촉받고 손상받고 이러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집니다. 과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 틀렸는데도 아, 나 참 잘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아기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동기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아동기가 되면 과제의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느냐면 사회적 비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쉬웠는데 남들은 어땠나?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서 그것이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중감은 아동기에 조금 현실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유아기에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자기 존중감이 높으냐 하는 겁니다. 그 학자들은 여러 이제 해석을 내놓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거쳐서 굉장히 우리가 인생 부말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자기 존중감이 있지 않으면 평생의 엔진이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엔진 같은 것들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유보통합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나 교사나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질이 굉장히 이제 국가에서 영유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질을 좀 균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교육 영아기부터 다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돌봄과 보육은 같은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면서 교육으로서 국가적인 투자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보통합도 이런 발달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 나는 부모인데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움린드라고 하는 학자가 정말 너무나 저는 그게 소름 끼치는 그런 무서운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뭐냐면 정말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집단으로 아이들이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집단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리고 굉장히 온정적이에요. 그리고 자립심이 있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집단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기본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분노 조절도 잘 안 돼. 분노도 굉장히 많고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세 번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이 집단보다는 조금 명랑하지만 굉장히 자기 통제가 안 되게 천방지축이죠. 그야말로 이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관계없이 부모들의 양육 행동을 분류했더니 또 셋으로 나뉜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그런데 그게 1집단, 2집단, 3집단하고 거의 똑같이 매칭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집단 부모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더냐면 굉장히 따뜻하고 온정적이고 그다음에 반응적이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애착을 중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아주 엄격한 제한 설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자녀에 의해서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집단 부모들이야. 근데 두 번째 집단 부모들을 보니까 굉장히 내 자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둔감해요. 완고해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자녀에 대해서 처벌이 많았고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건 언제든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혹한 그런 양육 행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집단의 부모들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냐면 부모들이 굉장히 따뜻한 면은 많지만 그렇지만 아주 엄격한 제한 설정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령보다 아이의 연령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그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우리가 이제 최적 상위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조금씩 올라오죠. 근데 그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 높은 기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콩 심은데 콩 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모와 교사는 같습니다. 사실 특히 어린 시절로 갈수록 부모와 교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질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사 역시 양질의 교사가 필요해요. 영아기로 갈수록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보 통합을 하는 그런 이제 이유도 같은 그런 교육의 질 그다음에 이제 그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훈련받든 그러한 교사들을 좀 배출하고 싶다. 그래서 지원하고 싶고 또 환경도 조금 더 어느 곳을 가든 지금 조금씩 차등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지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은 다 동등하게 교육부에서 그 지원을 하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유보 통합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시고요. 아, 이게 지금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고 아이와 함께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착을 갖고 싶어도 시간을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아이와 애착을 가져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딱 몇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참 어렵지만 네네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 네. 질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 나는 그 맞벌이 부부야. 그러니까 내가 취업 여성이야.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굉장히 조마심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만났을 때 충분하게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양육적인 그러한 부모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째, 둘째에게 뭐 아기 좀 잠깐 좀 봐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러고 애가 놀든 자기는 핸드폰 보거든요. 그 둘째는 같이 놀아준다고 해놓고 자기 혼자 놀고 있거든요. 아이는 따로 떨어져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같이 눈을 맞추고 네. 같이 놀아줘라. 같이 놀이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궁금해. 뭘 잘하는지 아까 칭찬을 하면서 그거를 파악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 그 시기는 네네. 그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아이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항상 관찰해야 되죠. 네. 교사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관찰이거든요. 네네. 지도하기 전에. 네. 그래서 보면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게 물론 연령에 따라 조금씩 변하죠. 네네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많이 독려해 주는 거죠. 지켜봐주고? 네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있다? 아니, 유튜브 보고 TV 보는 거 말고 그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극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자극으로 받는 거는 걔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딱 선을 걷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만 더 있으면 또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키우라고 그게 입에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세 종류의 아이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혼내지도 말고. 그러면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같이 놀아면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단호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양육적이고 따뜻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반응적으로 잘 민감해야 됩니다. 네네. 부모의 민감성 굉장히 중요한데 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금 고쳐주셔야죠. 내가 금지하는 게 많지 않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도록 해주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한 설정이 있어야 그런 충동적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발생하지 네. 않는 거죠. 아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아이는 너무너무 이뻐서 키우고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사실 뭐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아이가 잘못될까가 아니라 아이가 쉽게 뭘 하다 포기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좋은 어린이집도 보내고 좋은 유치원도 보내고 싶은 건데 이제 유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이 된다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서 꾸준히 잘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아이를 키운 사례를 또 여러분들과 보충적으로 또 교육을 해주실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딸 둘맘 김유미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교수님 이쪽으로. 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일단.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로 왔다기보다는 딸 둘 엄마로 여러분들과 만나러 왔습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광주의 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정 식구 같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유미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교수님 선거 유세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딸이라죠. 자, 일단은 뭐 오늘 두 딸의 엄마로 오늘 오셨어요. 엄마로 왔습니다. 네. 네.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저도 참 이 자리에 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공이 아동학이다 보니까 네. 잘 키우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가 있는데 전 참 부담스럽습니다. 책에서 봤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아이 키우면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또 나름대로 애써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딸이 둘이라고 했는데 몇 살 몇 살입니까 지금? 첫째가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이고 오. 둘째가 네네. 6학년 13살입니다. 그러면 이맘때쯤이면 중2병이. 아유 그럼요. 예, 엄마하고 대화도. 네. 아니 근데 정서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는 이제 스킨십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같이 함께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엄마와 스킨십을 합니까?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발한 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스킨십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막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멀리서 안아주기를 합니다. 멀리서. 그게 무슨 스킨십입니까? 그러고 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화상통화랑 뭐가 달라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멀리서 스킨십을 하고 나면 눈빛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야 이게 단계적으로.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얘가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 멀리서의 스킨십은 되게 자기도 웃기고 재밌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쓱 와요. 아 그래요? 그때는 용돈이 필요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딸을 키우면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이제 딸, 아들인데 네. 가장 둘이 다를 것 같아. 아 정말 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왜 딸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키우기 좀 쉽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도 많이 듣지만 딸 둘 엄마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요? 성향이 어떤데요? 성향이 정말 다릅니다. 첫째는 네네. K장녀 같은 스타일일까? 고음 같은. 둘째는 네네. 막둥이입니다. 막둥이라서 참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부모한테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네네네. 다릅니다.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자기 자녀 얘기인데 아니 근데 너무 밝으시니까 근데 지금 얘기로 들어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밝아요. 멀리서 스킨십도 하고. 교수님, 이 네. 나이 때 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부모와의 관계. 그 초등학교 때하고 이 사춘기나 이 청소년기의 뇌가 좀 달라요. 초등학교의 뇌는 그 앞에 그림 보여줬지만 앞에서 뒤로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치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거죠. 전두엽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축두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기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축두엽이 발달하니까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독서도 쑥쑥 들어오고 국어도 잘해.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두정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도하게 되죠. 수학적 추상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한 페이지 글로 된 것보다는 그림 한 장, 도표 한 장으로 더 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은 한번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뇌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뇌 부피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면 필요 없는 건 없애고 그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뒤에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시각적으로 예민하죠. 사춘기에도 시각적으로 예민하죠. 엄마 부렀지만 이상한 거 해드려도 질색합니다. 질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아이들이 운동의 네네. 뇌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잘하고 막 이런 네네. 애들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실력 있는 애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변연계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변연계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편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뭐가 좋다 아니다로 결정을 공부해라 그래도 엄마의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변형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친해져야죠. 친해지고 감정을 나누고 또 여자애들은 수다를 떠다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감정을 나누거든. 남자애는 수다 떨면 안 돼요. 걔네들은 말이 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킨십 적당히 옆에 적당히. 같이 텔레비전 같이 봐든지 같이 등산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하는 스킨십, 거. 네, 같이 하는 걸. 그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수님은? 아이들과 어떤 걸 해 주고? 아이들과 제가 한 건 이제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좀 특별한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다정한 말을 건네고 눈빛을 좀 따뜻하게 보내고 그런 걸 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네. 빨리 학교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잘 잤니? 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까 이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보다는 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와 완전 다른데요? 나는 야 일어나 야 이건데 이게 아니에요? 잘 잤니? 잘 잤니? 그럼 걔네들도 이상하게 볼 텐데. 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인 경우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지금 어렸을 때 뭐 사립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보냈습니까? 아이를? 아, 기관 선택은 키웠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사실 뭐 영어 학원들도 있고 다른 선택지가 멀리도 많이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최고를 네. 주고 싶고 그건 참 어려운 문제였고 저도 아이 키울 때 돌아보니까 기관 선택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일하는 엄마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어린이집에 이제 보낸 거죠. 어린이집에 다니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이 만 3세가 되면 고민이 되죠. 다른 선택지들이 생기잖아요. 유치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같은 경험을 연속해서 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쭉 다녔는데 아,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야 됐거든요. 이사를 가면 기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려웠던 게 아이를 위한 기관을 찾고 싶은데 네네. 사실 부모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유보통합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환경이라는 건 부모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기관의 차이도 없어져야 되고 저는 그 점이 참 중요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무너지거든요. 나는 선택을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왔는데 우리 딸 이번에 잉글리시 걔 한국이야 영업 좀 하지 나중에 하와이 배워보려고 아주 어려 근데 거기에 또 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건 아닌가? 이게 또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자기 전에 창수 영어 유치원 다닌대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또 아빠는 아이 무슨 영어야 돈 없어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이러면 부모들이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한 곳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눈에 익은 선생님과 장소를 가는 거 굉장히 아이에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건 어른이 돼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으니까 요거는 선생님 잘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집이 홈이었어요. 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에 왔을 때 편안한 거죠. 네네. 아까 감정의 내가 열려야지 네네. 이성의 내가 열린다고 그러죠. 집에 가면 감정의 내가 열리는 거예요. 편하고 홈이다. 편안하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저 학교 갔다 오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들어가서 자. 빨리 밥 먹어. 배고프겠다. 이거부터 하잖아요. 어머니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알림장. 학원 갔다 왔냐? 학원 숙제 끝났냐? 이게 선생이 돼 있는 거예요. 선생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전의 욕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본능의 뇌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감정의 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정의 뇌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집이 편안하다, 홈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기면 이제 긍정성도 생기고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나고 네네.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성의 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홈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유아원에서 많이 혹은 유치원에서 오래 있는다고 하면 그 집이 홈인가를 확인하세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는지 마음속이든 스트레스든 환경이든
집이 홈 같은 그런 분위기인지. 그러면 가능하면 가까운 게 좋겠죠. 멀은 것보다. 그런데 네, 이제 맞아요. 가까운 데라도 그 홈이라는 그 느낌이 있다면 비싼 데가 정답이 아니고 네. 뭐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데가 정답이 아니고 낯선 환경이잖아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나의 육아법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데 어떤 육아법을 이용하셨길래 어떤 사용하셨길래 네. 네. 이 자리에 여기까지 참 저도 불안한 부모입니다. 내 방법이 맞나 하고 고민하고 근데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이렇게 뭐 중학생까지 키워온 것 같은데 제 융합법을 뭐 특별하진 않지만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많이들 강조하는 기다림을 제 언어로 깨달은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면 보통 꾹 참는 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부모로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참는 것. 네네. 근데 제가 이해한 기다림은 이제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첫째를 키우면서 책에서 봤던 아이가 아니니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뭐 코로나 때 돌밥 막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돌아서면 애가 칭얼대고 돌아서면 하고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저에게 좀 새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아이가 어제랑 좀 달라졌더라고요. 어제와 달리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고 조금 더 자기 놀이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주 몇 분이지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부모가 꾹 참는 기다림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는 왜 그 말 있잖아요. 손톱만큼 자란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는 게 눈에 딱 한 줄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기다림은 꼭 참는 기다림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아이가 자라는데 우리 부모들은 걱정만 하고 내일은 어떻게 생활하지 이러는데 왜 다들 교육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 기다리라고 그러죠? 집에 가면 기다려지지 않거든요. 아이가 막 다칠까 봐 안 돼 막 이러고 이거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그래서 얘가 효도할 나이는 뭐 4살 이전이고 그 이후에는 효도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그냥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 기다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참는 기다림이 아니라 네네. 아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걸 함께 느껴가는 기다림이라는 거 어떠세요? 여기 오신 분들 자녀가 자라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냥 부모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다 느끼죠 옷 사러 가면 느끼죠 계속 돈 들어가는데 아 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네요 아,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신발 입고 보고 다 안 맞는데 얘 잘 자라래 그런 생각을 잘 하는데 잘 자라네요 얘 잘 자라는데 부모들의 이제 걱정인 게 이제 네. 아 정서적으로 우리가 발달을 잘못 시키면 안 될까 이건데 그것마저도 기다리면은 아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건 특별한 어떤 시도를 하기보다는 네네네. 아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건네는 걸 말씀드렸죠. 네네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써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너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부모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부모, 이너프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아침에 눈 마주치고 학교 진짜. 갔다 왔을 때 잘 다녀왔니? 하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도 그럴 거예요. 부모가 와서 엄마가 왔을 때 최대한 나를 위해서 엄마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을까. 야 이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한테 신경을 쓴다면 그 아이가 오랫동안 못 놀아주는 부모 예, 그 만족도가 다릅니까? 다르죠.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모가 재촉하는 부모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 부모님 어떤 걸 기대를 해서 재촉을 하는데요. 실제로 뭐 에디슨이라든지 아니면 네. 유명한 뭐 아인슈타인 같은 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네. 레이트 브루머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사실은 산만하고 어렸을 때는 글도 잘 못 읽고 그런데 결국은 세계적인 되고. 천재나 네. 창의력이 천재가 됐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을 앞으로 당겨줘가지고 일찍 시작하게 하면은 아이가 밥 다 잘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신발을 못 신고 있어. 네, 그러면 일찍 신발을 신게 하면 신발을 자기 충분히 신고 이제 갈 수 있잖아. 근데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자기 주도성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모에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레이트 브루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부모로서는 또 신발끈을 묶어주면서 나중에 애가 커서 어? 아빠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멋있게 생각할까?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는 거죠. 그게 더 훌륭한 부모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배워가네요. 우리 지금 잘 몰랐잖아요. 예, 네, 진짜로 내가 다 해줘야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추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어서 Q&A에다가 적어주셨는데 그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까지는 제가 이제 다섯을 같이 살다 보니까 궁금해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신 거예요. 많이 적어주셨어요. 아무거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위에 있는데 자 유보 통합이 이슈인데 이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네, 유보통합이 여러 차례 시도됐었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도 지금 이제 행안위 소위 또 법사위 소위 이렇게 지금 통과를 했고 네네네. 법사위 위원회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 이런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야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 국가적인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25년 정도의 현장 적용 네. 법이 제대로 통과됐을 때 근데 이제 법이 조금 딜레이 되면 통과되는 게 네네. 그거보다 한 1, 2년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올해도 그렇고 네네.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될 거고요. 올해 말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예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요. 사소한 것에 우는 아이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소한 거예요, 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아 우는 아이. 누구의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운다라는 그 판단이죠. 느낌이죠. 이걸 적어주신 분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손들라고도 할 수 없고 예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제 느낌에는. 네. 애들이 이제 기질이 다 달라요. 달라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충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성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내형이라고 해서 좀 산만한 아이도 있고요. 네네.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렇게 친화성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잘 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말려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는 거를 갖다가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바라고 부모님이 칭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 않았는데 엄마가 칭찬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놀이가 있고 그러면 애가 울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는 행동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친화성이 높은 아이들이니까 그때는 감정적으로 엄마가 네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소에 그러면 그리고 울 때는 무시하시고 거의 야단치지 말고 관심을 안 가주시고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는 아이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울어도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네, 그런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 아이가 운다라는 건 사소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네. 걔한테는 안 사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너가 그게 갖고 싶었구나 뭐 공감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그 아이의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모습들
혹은 울지 않을 때의 모습, 이런 것을 굉장히 더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칭찬을 하고 반대로 그리고 우는 모습이라든지 조금 사소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관심을 조금 덜 초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거와 반대되어지는 어떤 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첫째 아이가 울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걱정을 했는데 하루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뛰었죠. 소방차를 부르고 119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TV를 보면서 그 이후로 그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게 맞더라고요,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여기 별표가 계속 돼 있어서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궁금하길래 별을 이렇게 달았을까. 포스타예요 지금요. 네. 예. 10살 누나가 7살 남동생을 너무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교수님도 못 도와줄까요? 이거 어떻게 말리면 좋을까요? 누나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동생을 경쟁 상대로만 봐요. 7살 남동생을 너무 괴롭힌대요. 네, 남매나 형제가 싸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네네.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파하고 맞고 하는 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 형이 혹은 누나가 아이를 때리면 동생을 네네. 때리면 우리 부모들은 형 혼내거나 누나 혼내기에 바빠요. 그러면 걔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맞아서 아픈데 부모 관심조차도 뺏겨. 야, 이거 몰라도 네. 생각. 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위로해야 돼. 아파하는 아이를 맞은 아이를 위로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형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물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한테. 관심을 끌지도 않고 나를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걔를 야단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걔가 위로해서 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졌을 때 그러면 아이도 이제 때렸을 때 또 감정으로 욱하거든요. 그 상태가 가라앉은 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말도 듬습니다. 형이나 누나도. 중요한 것은 그런 형제를 키울 때는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칭찬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어떤 훈육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한테 인식하면 잘 안 싸웁니다. 아니 지금 교수님 차별하라고 알려줬잖아요. 막내한테 관심을 가지려면서. 아니 이제 그건 차별이 아니야. 싸웠을 때. 싸웠을 때만. 네, 싸웠을 때만 차별을 하고. 저기 그 다친 애한테 위로를 해주고 가라앉혀주고. 그건 차별을. 네, 그렇게 하면 관심을 해주면. 그리고 평소에는 차별 싸움이 일어나는 게 결국 차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너는 언니니까. 언니로서 너 참아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아이한테 동생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도 언니하고 따로 누나하고 따로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부모가 가지면 그게 만족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때린 아이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근데 방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은 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얘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얘가 나한테 관심 받아야 되는데 왜 쟤한테 관심 받지? 그래서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만화책에 보면요. 네. 그러고 나면은 화장실로 동생을 데려가서 야 아빠 사랑받으니까 좋냐? 뭐 이런 뭔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실은 관심을 가져야 관심을 되겠죠. 갖고.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핥히거나 몸에 상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못하게 미리 막아야 돼요. 그거는 단호하게. 그건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지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단호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만약에 막 둘째를 핥히거나 그러면은 딱 때리거나 단호하게. 그리고 남편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교수님이 하라고 시켰다고 얘기하면 남편도 교수님이 그러라 그랬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거 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왜냐면 혼자서 했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뭘 한다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공부하신 분이에요. 때리는 걸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거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적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아,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을 갖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 카메라 감독님 손 들지 마세요. 네. 없으시면 저요 끝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제 가족들이 많이 없어요. 네, 하나 낳아서 그리고 정답은 없는데 네. 저는 이제 다섯을 키우지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를 키우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형제같이 친구같은 한 명을 더 낳아서 둘을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건 딜레마에 좀 빠지실 거예요. 요건 어떻게? 두 명을 키우는 것이 더 낫겠죠. 네, 왜냐면 아까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사회성을 익히고 사회적인 기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익히는 거고요. 네. 근데 형제가 있으면요. 형제를 통해서도 그런 걸 잘 익혀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고 지금은 협업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남을 공감하고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키워져야지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를 하는데 형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정서지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환경적으로나 거죠. 형편상으로 그거에 대해서 못하면은 형제 같은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는데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부모로서 듣는 교육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와주신 세 분 끝으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예,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KTX 타고 오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봤어요. 푸소라는 단어를 봤는데 그게 feeling up의 FU, stress off의 SO, 푸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푸소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축적이 됩니다. 아이들하고 지냈던 시간들도 축적이 되죠. 아이들하고 싸우고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시간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능하면 그 짧은 시간 뭘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좋은 아이하고 행복하게 지낸 시간,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간으로 축적이 되면 아이는 그렇게 변해 있을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을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베네핏은 별로 없다. 요즘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사회가 돼서 지금 국가에 국민이 없어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 후세대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 나의 인생이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도 중간 정도부터 사실은 자기의 발달 과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후세를 위해서 사는 거,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녀를 정말 잘 길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주는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김영훈 교수님, 임희정 교수님, 김유미 교수님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지금 처음에도 제가 도입 부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베테랑이고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집에 돌아가면 환경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누가 가르쳐준다? 방송에 나와서 육아는 이렇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자라서 여기 모여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겐 거울로 비춰진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주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그러면은 부모 수업을 외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올바르게 키운 그 부모의 따뜻한 마음 그걸 키우기 위한 토크 콘서트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